자, 폼롤러를 이용을 해서 스트레칭을 배워보았는데요. 목에 답답함을 더 많이 느끼시는 분들, 폼롤러로 해결이 안 되실 거예요. 그럴 때는 일명 땅콩볼이라 그러죠. 이렇게 생긴 도구 지금 약간 생활용품 파는 데나 마트에 가면은 많이 보실 수 있는 제품이고요. 가장 저렴하게 파는 제품 중에 하나인데요. 이걸로 이용을 해서 이 땅콩볼을 이용을 해서 우리 목에 짧아져 있는 수축되어 있는 근육들을 강력하게 풀어주도록 할게요. 자, 우선 머리 위쪽에다가 땅콩볼을 위치를 해놓고요. 자, 후두골. 머리 위쪽에 보면은 움푹 파여있는 뼈가 있어요. 움푹 파여있는 그 위쪽으로 딱 손가락이 걸리는 그 부분을 후두골이라고 하는데요. 후두골을 위치를 해서 이 땅콩볼을 머리에 위치를 딱 할게요. 자, 누우신 상태에서 목이 들리지 않게끔, 일명 거북목이나 일자목이신 분들 뒷목이 많이 짧아져 있어서 목 들림 현상이 있거든요. 이런 분들은 머리에다가 받친 상태에서 목이 살짝 내려오게끔 해서 뒷목이 스트레칭 되는 거를 느껴주시면 되는데요. 좀 잘 못 느끼시는 분들은 턱을 일부러 땅콩볼을 조금 더 위쪽에다가 머리의 중앙 쪽에다가 위치를 해놓고요. 목을 턱을 조금 아래쪽으로 받친 상태에서 뒷목이 많이 늘어나게끔 해주시면 되는데, 이때 마찬가지로 다리를 다리는 크게 상관은 없지만 다리를 피는 것보다는 구부리시는 게 허리에 조금 더 편안함을 느끼실 수 있으세요. 이 자세를 해서 그냥 편안하게 호흡을 하시면 되는데요. 5분이 넘기지 않는 시간 내에 해주시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이 동작은 재활 운동에서 많이 사용하는 운동 중에 하나예요. 자, 이 상태에서 호흡을 하시면 되고요. 천천히 그냥 핸드폰 보셔도 되고요. 그냥 눈을 감고 계셔도 되고요. 그리고 음악을 들으면서 하셔도 됩니다.